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동용궁사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동용궁사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조금 뒤로 물러가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좋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또 다른 데로 여러분들의 띠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띠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띠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띠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는 해동용궁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띠를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띠를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록에는 어떤 분이 삼재가 들어가 있었고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셨죠? 삼재 선사랑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삼재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배경이 멋진데. 멋지다. 해가 지금 딱 떠오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가 지금 딱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용궁사 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낮에 같으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림이 막 잘리고 이렇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도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데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데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절 안쪽으로는 들어가지를 않고 바깥에 조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멋지네. 이제 저절 안쪽편에 절 밑에 내려가진 않고 중간에 갔다가 다른 거를 또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실시간 방송 쪽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실시간 방송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시간 방송 쪽으로 못했습니다. 방송이 안 터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요 안쪽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안쪽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은. 자, 요 밑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또 돌이 쫙 갈라졌네. 돌이 멋지게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좋아.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관계로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람 안 불 때 제가 낮에 와서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